그냥 이름만 찾아보면 안 좋다고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.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. 안녕하세요,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사실 저도 이게 항상 어려워요. 이 반려동물 용품들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써보고 좋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쓸 걸 골라야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느낀 점들 제 기준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료는 제가 이제 여러 컨텐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우선 간식류, 간식도 보상용 간식과 기능성 간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보상용 간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그래야지 칭찬이라고 느끼고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기호성을 가장 먼저 보고요.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거, 제가 항상 강조하죠. 큰 거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보상을 할 때는 작게 나눠서 여러 번 해주는 게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. 그래서 만든 게 이런 거죠. 네, 저희 이런 바로트릭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보상용 간식인데 엄청나게 조그맣죠. 또 바로트릭보다 기호성이 조금 더 좋은 게 오메가트릭. 보상용 간식인데 오메가3를 넣은 건데 이게 지금 세상이 나 쳐다보고 있어. 네. 이게 이제 세상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거는 저는 한 번 더 잘라서 줍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나도 먹을 수 있느냐? 뒤에 성분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냥 이름만 찾아보면 안 좋다고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.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. 충분히 대사에서 빠져나가서 몸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제 간식이 아니고 구매해서 사는 거라면 이름만 찾아봤을 땐 안 좋아도 양 자체가 아주 적고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상용 간식들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. 기능성 간식들은 정말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느냐. 덴탈추 같은 경우에는 시태를 긁어줘서 치석이 안 쌓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고 보니까 뭐 사실 제가 세상이한테 먹이고 싶은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저희 제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정제 쪽일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강아지 입장에서 노는 건 좋지만 씻는 건 싫단 말이에요. 우리 어렸을 적처럼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애들이 안 싫어하는 제품, 그리고 나중에 성분도 좀 보게 되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기능성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다. 첫 번째로 샴푸를 생각해보면 이 기준대로 본다라고 하면 덜 싫어한다라는 기준은 뭐냐? 강아지들은 자기 체취가 갑자기 변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샴푸는 향이 가장 적은 거, 그리고 이 목욕을 하게 되면서 결국 눈이나 뭐 피부에 자극을 줬을 때 또 당연히 강아지들은 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피부에 맞춰서 pH 맞춘 그런 제품들, 절대로 사람 제품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 강아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. 강아지들의 피부는 사람보다 훨씬 더, 우리 성인들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, 아니면 아이들 용 물티슈, 저자극 물티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받은 제품이 있어요. 이 제품인데 저희 이니스프리랑 한번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워터리스 샴푸가 나왔는데 산책 후에 발 닦기에 제 기준엔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동안 많이 워터리스 샴푸들이 나왔고 저도 써봤고 예전에 제가 만들어 본 것도 있는데 우선 가장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털이 좀 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안 닦아내도 되면 좋은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막 오히려 떡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빗질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쓰고 나서 오히려 약간 뽀송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고, 두 번째는 약간 이 모가 좀 달라요. 예전에 봤던 것들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닦이는 것 같기는 한데 애들이 느낌이 괜찮을까, 그리고 좀 꼼꼼하게 닦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 자체가 조금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거든요. 크게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어서 좀 다른 제품들과 다르다. 제가 느껴본 거는 진짜로 쓰고 나서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금방 마르면서 좀 보습 효과가 좀 있어요. 발바닥에 보습 효과가 있으면 덜 미끄러져서 이것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. 한 발만 닦아보고 제가 이제 세상이 같은 경우 만져보면 안 닦은 발쪽이랑 확실히 뽀송뽀송한 느낌이 쓴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, 처음에 이제 제품 개발을 할 때 이니스프리와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또 드리고 해서 한 거지만 이게 다 케바케잖아요. 어떤 친구들은 이게 실리콘이 더 잘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. 뭐 그런 아이들은 그걸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이걸 받으면서
이 미스트도 받았는데 산책하기 전에 한번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은 애들이 안 싫어야 되고 이게 기능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기능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 100%는 아닐 거예요. 하지만 이 성분을 보면 라벤더랑 파치올리랑 편백오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게 벌레 쫓는 목적에 아주 좋은 자연 성분들이에요. 얘네들은 옷도 안 입고 풀숲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이런 벌레 쫓는 성분들이 되게 기능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향 자체가 이제 코에 확 들어가면서 애들이 이제 기침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저는 세상에 쓰면서 한 번도 보지는 못했었고요. 이런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좀 좋냐면 털 좀 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털 뭉치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털이 많이 이제 푸석푸석하고 하면 정전기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 상태에서 더 많이 꼬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미스트를 사용을 해줬을 때는 정전기도 예방을 하고 좀 더 부드럽게 해줘서 털 뭉침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런 것보다 강아지들이 좀 덜 싫어하고 몸에 나쁘지 않으면서 벌레 쫓는 목적을 이제 계피향 말고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만들어져서 산책할 때 우리 아이가 많이 이 풀숲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써보시면은 네 꽤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냐 하면서 개발을 할 때 조언을 해드린 이니스프리의 그린팩 클럽 제품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사실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.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? 네, 우리 보호자분들이니까 우리 강아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제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